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요 디자인이에요. 자, 이 디자인은 일단은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코디에 입기가 너무 좋아요. 여름에 이 원피스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 진짜 편하게 집에서건 나가서건 충분히 많이 입으실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왔어요. 디자인 잠깐 살펴볼게요. 자, 앞에 부분에 끈으로 딱 끈을 대가지고 뒷부분에 끈을 연결했고요. 요 사이에다가 터널을 만들어서 끈을 넣었어요. 이렇게 끈을 넣어서 살짝 조여주면 날씬하게끔 입고 싶은 분, 편안하게 입고 싶은 분들도 다 조절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원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린넨 원단들, 이렇게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린넨 원단, 이렇게 무지로 돼 있는 린넨 원단, 어떤 거든지 린넨 원단 좀 얇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비치지만 않으면 안에 하나를 입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앞에 부분에는 주머니를 살짝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뭔가 필요 없다라고 하신 부분은 안 넣으셔도 되고요. 주머니는 바이어스로 체크가 있는 거에 바이어스를 맞춰서 넣었고요. 좀 이따 공지할 때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부분에 가서는 위에 부분은 H라인으로 쫙 내려올 거예요. H라인으로 내려오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밑에가 좀 퍼져야지만 위에 부분이 날씬하게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부분에다가도 이렇게 보면 훌을 넣어놨어요. 훌을. 잠깐 보이시나요? 이렇게 밑에 훌을 딱 넣어놨기 때문에 밑에가 살짝 퍼지면서 걷기도 편하면서 날씬해 보이는, 뒤에 부분은 살짝 조여주면서 날씬해 보이는 오늘 요 원피스, 뭐라고 그럴까요? 끈 원피스? 자, 끈 원피스를 지금부터 패턴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오세요. 자, 먼저 훌 밑에 부분 훌 빼고 훌 위로, 여기 위를, 자, 여기 뒷판 부분을 지금 뜰 건데 여기 부분을 훌 위로 한번 패턴을 떠볼게요. 나중에 훌은 붙이면 되니까 훌 패턴 나중에 뜨고 먼저 몸판 패턴을 뜰게요. 자, 우리 항상 오늘도 66 원형 패턴을 가지고 패턴을 뜨겠습니다. 자, 5 패턴을 가지고 밑에서부터 허리까지를 한 14인치 정도로 표시해 주세요. 자, 위에서부터 14인치 표시, 14인치 표시. 자, 이렇게 14인치를 표시를 해놓고 뒷판 원형을 갖다가 딱 댈게요. 이렇게 됐는데, 자, 카피. 자, 이제 우리가 품을 나갈 거예요. 품을 나갈 건데, 품은 1인치 정도 나갈게요. 1인치 정도 나가고, 진동은 나간 거의 반이니까 2분의 1을 내려볼게요. 1인치 나가고 1인치를 딱 나갔어요. 자, 그리고 나간 거의 반이니까 2분의 1을 내려줬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부분은 윗부분이 없이 일직선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일직선으로 내린 데서 일직선으로만 가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일직선 가주신 다음에 우리는 터널 4분의 3, 자, 여기 부분에 터널로 들어갈 스티치를 때릴 건데 그 표시를 4분의 3, 아, 1인치 정도 여러분들 편하시면 1인치 하셔도 돼요. 1인치로 이렇게 스티치를 때릴 거예요. 자, 여기 부분이 뒷부분 글씨고, 자, 밑에 부분은 중심서부터 12인치 되는 데라 곡자로 여기랑 이렇게 연결할게요. 이렇게 곡자로 이렇게 연결할게요. 자, 쓰는 거 꼭 잘 보세요. 요렇게 뜨시면 안 되고 요렇게 뜨시면 돼요. 곡자로 요렇게. 여기는 얼마? 12인치. 요렇게. 자, 1인치 나가고 반인치 내려주고 똑바로 오고 거기서 요렇게. 자, 요렇게 뜨면 뒷판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자, 이렇게 뒷판 끝났고요. 자, 앞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앞판도 뒷판 부분에다가 딱 맞춰주시면 돼요. 밑단하고 위에 부분도 싹 맞춰주신 다음에 고정. 잘 고정을 하셨으면 허리 부분 똑같이 표시해 주시고요. 자, 밑에 부분도 똑같이 비치는 부분 똑같이 표시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이번에는 앞판 원형을 갖다가 놓는데, 우리 옆에 가슴 다트 안 잡을 거기 때문에 다트만큼 내려주자. 이렇게 여기를 내려줄 거예요. 자, 내려준 다음에 카피. 자, 이렇게 카피해 주신 다음에 똑같이 1인치를 나갈 거기 때문에 1인치 나가서 옆선을 딱 맞춰서 표시를 해주세요. 뒷부분을 똑같이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셨으면, 자, 이제는 우리가 요 모양을 만들 거예요. 요 모양을 만들 거기 때문에, 자, 요 모양은 지금 목점에서, 라운드 목점에서 3인치 정도를 내려 볼게요. 자, 여기가 3인치 정도를 내렸어요. 자, 그 다음에 3인치를 내리고 여기서부터 4인치 반 정도를 올라갈게요. 이렇게 올라갈게요. 3인치를 내리고 여기를 4와 2분의 1을 나갈고 여기를 2 반을 올릴게요. 자, 여기는 2와 2분의 1을 올릴게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 끝부분, 지금 뭘 뜨고 있느냐면 이 부분을 뜨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부분에 반인치 정도 놓고 자를 이렇게 굴려줄게요.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목점에서 3인치를 내려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4 반을 나가고, 여기서부터 2 반을 올라간 점에서 반인치를 2분의 1을 여기로 옮겨서 그 점과 여기 점과 암홀자로 이렇게 그려준다. 자, 그 다음에 요 점과 여기랑 이렇게 그려준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우리 주머니 위치 한번 잡아볼까요? 주머니 위치는 허리에서 2인치를 내릴게요. 허리에서 2인치를 내려 딱 선을 그려놓고 중심에서 3과 2분의 1에다 표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인치. 주머니 넓이는 6인치. 자, 다시 한번 여기 중심서부터 3과 2분의 1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6인치를 나가고 똑바로 우리 그려볼게요. 이렇게 주머니 크기는 7과 2분의 1 내려볼게요. 자, 뭔 말이냐면 여기는 6인치, 여기는 7과 2분의 1. 7과 2분의 1을 표시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자, 얘가 주머니가 표시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됐죠. 아까 여기 표시 하나만 할게요. 여기 뒷부분에 가서 1반 정도 떨어져서, 중심에서 1반 떨어져서 미싱 파이핑을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좁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는 미싱 파이핑이라는 걸로, 조금 이따 봉제할 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여기서 끈을 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 표시까지 다시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앞판도 우리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자, 우리 이제 끈 길이를 정할 거예요. 자, 끈 길이를 대충 저희가 2번 보고 끈을 뒤에 있는 끈을 좀 더 길게 이렇게 뽑아 놓으시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만 위에다 놓고 스티치를 고정했기 때문에 여기 주머니 위 좀 더 요 길이를 길게 하시면, 짧다 그러면은 얘를 조금 더 길게 하고 하다가 그러면은 줄일 수가 있게끔 여기 살짝 고정만 해 놓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뒤를 좀 길게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끈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13인치, 여러분들이 한번 입어보고 13인치에다가 조금 더 길게 좀 놓으세요. 한 2인치 정도 길게 여유를 놔두면은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끈 길이를 여기 쓸게요. 끈 길이를 13인치로 할게요. 끈 넓이는 반인치가 좀 넓고요. 8분의 3이라고 3칸 정도로 8분의 3인치 정도로 끈 넓이는 8분의 3 정도로 잡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우리 앞판 뒷판 잘라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밑단 훌을 뜰 거예요. 훌 길이는 한 16인치 정도. 저번 시간에도 제가 밑단 훌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훌을 만드는 거는
자, 요 길이 밑단 길이가 지금 앞판 뒷판 요 둘레가 똑같아요. 요 둘레가 앞판 뒷판 똑같아요. 쟀던 12인치였어요. 자, 그러면 12인치에 16인치 길이, 여기 16인치 길이 이렇게 네모를 하나 만들게요. 위에는 얼마? 12인치. 자, 요런 네모를 하나 만들게요. 자, 요 네모를 만들면 요 네모가 이 위에서 이렇게 달릴 거예요. 요 H라인처럼 네모가. 자, 이 네모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벌려주면 이렇게 훌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걸 잘라볼게요. 2인치 간격으로. 자, 이런 식으로 2인치 간격으로 여기는 골치 이렇게 놓고 자를게요. 이렇게 이 2인치 간격으로 자르셨으면 중심에 이렇게다가 딱 고정을 할게요. 하나를 먼저 골치된 부분을 여기다가 카트를 딱 놓고 자연스럽게끔 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놓는데 여기를 많이 제가 여기는 너무 훌이 많으면 그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90도보다는 한 45도 정도 조금만 훌이 들어가게끔 사뿐사뿐 들어갈 수 있도록 훌을 요 정도만 넣었어요. 자, 그러면 한 어느 정도냐면 제가 보기엔 3인치 간격에 이렇게 3인치 간격으로 딱 넣으니까 요 사이를 3인치 간격으로 딱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카피 이렇게 띄어내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자, 요 넓이는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 한번 체크할게요. 요 넓이였죠? 요 넓이인 12인치가 나와야 되니까 자로 한번 쑥 볼게요. 딱 12인치가 나오네요. 이렇게 12인치가 딱 나오고 여기 부분은 글씨 앞, 뒤 공용으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 놓은 거를 다시 한번 다듬어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딱 다듬었어요. 자,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 훌 밑단 훌을 설명하면서 자, 이쪽은 식서, 이쪽은 푸서, 이쪽은 바이어스라고 해요. 자, 그런데 바이어스는 늘어난다. 이렇게 놓으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늘은 이게 기장이 짧기 때문에 4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바이어스 부분을 치고 다시 자로 이렇게 다시 만져줄게요. 자, 이렇게 반이 4분의 1만 쳐도 여기가 짧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쭉쭉 늘어나진 않으니까 4분의 1만 쳤어요. 바이어스 되는 걸리는 부분은 풀로 쳤을 때 분명히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쳐놓으면 거기 부분만 처짐이 적을 거예요. 균등하게끔 기장이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 밑에 훌까지 다 떴어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뒷판, 앞판, 밑단, 훌까지 다 됐어요. 자, 그런데 주머니도 이렇게 놓으면 주머니도 하나 카피를 할게요. 자, 주머니까지 카피가 다 끝났으면 자, 패턴은 다 끝났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자, 이게 왜냐면 패턴 그러면 숫자 들어가고 어렵다라고 해서 아우 나 안 뜰래 라고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도전해볼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쉬운 마음으로 도전해야지만 패턴은 쉬워요. 자, 이렇게 패턴이 다 준비가 돼 있으면 그래도 아 나는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간 제 림빠가 에그모드에 오시면 무료로 패턴을 나눠드릴게요. 너무 그냥 숫자만 나오면 머리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가는 동안에 구매를 해놓으셨다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패턴까지 잘 됐으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옷 만드는 건 순서가 틀려지지 않고 똑같아요. 자, 먼저 패턴이 됐으면 그 다음에 그렇죠. 재단을 할 거예요. 자, 재단할 때 뭘 확인을 해야 되죠?
요척, 막합. 자, 요척이라는 거는 내가 원단을 얼마나 소모가 되는지, 그게 1야든지 2야든지 그걸 요척이라고 해요. 자, 내가 요 옷을 만드는데 한 2마가 들어갔어, 2.2야드가 들어갔어 라는 표현을 쓰면서 요척을 체크를 해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카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원단을 요척을 조금 먹기 위해서 패턴의 배열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마카예요. 자, 마카를 놓고 요척을 놓는 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뒷판의 윗부분은 터널을 만들 거기 때문에 1인치 정도의 이제 스티치로 터널을 만들 거기 때문에 1인치 주시고 반인치 시접, 그래서 요 위로는 일반 시접을 주시는 거예요. 일반 시접을 주시고, 자, 옆선은 지금 통솔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한 4분의 3 정도 주세요. 8분의 5나 4분의 3 정도로 쭉 주시면 되고, 밑단은 지금 밑에랑 연결할 거기 때문에 반인치만 주셔도 돼요. 후라고 연결할 거기 때문에 반인치씩만 주셔도 되고, 주머니는 반인치씩 주시면 되고, 윗부분만 주머니 속 들어가는 데만 1인치 반 정도 주세요. 그래 접어서 이렇게 박을 수 있도록 심지를 붙여야지 될 수도 있으니까 1반 정도 주시고, 나머지 테두리에는 반인치씩만 주시면 돼요. 자, 앞판도 마찬가지로, 자, 앞판도 옆에는 4분의 3, 밑에는 반인치. 자, 그 다음에 위에 부분 말아 박아야 되니까 반인치로 쭉 돌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인치 시접을 주고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요척은 몸판만 이렇게 잘랐을 때 한 8치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8치 정도가 앞판, 뒷판 이렇게 몸판만 자르면 8치 정도가 나올 것 같고, 밑에 훌 들어가는 거 한번 요척 잡아 볼게요. 자, 밑에 훌 뜰 건데 훌은 뒷중심에 선을 하나 넣어 줄게요. 그래야지 요척이 조금 들어가니까 뒷중심에 선을 하나 넣어서 이렇게 재단하시고, 그 다음에 앞판은 요렇게 재단을 할게요. 요렇게 재단을 하면 요 정도 가운데가, 아까는 뒷판은 여기고 앞판 여기 시접을 빼고도 요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부분에 쭉 요렇게 끈감이 들어갈 거예요. 끈감이 요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 끈감이 지금 많이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해서 두 줄 정도 끈을 한 1사일 정도로, 이렇게 1사일 정도로 끈을 쭉 박고, 그러면은 4분의 1로 박으면은 8분의 3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옆에 끈을 두 줄 정도 뒷중심에 당기는 끈은 양쪽으로 두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깨끈 13인치씩 해서 한 15인치씩은 필요로 하니까, 원단의 지금 이 폭은 대폭이어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5,8인치 이렇게 반을 접으면 펼치면 5,8인치가 나올 수 있도록, 원단 폭은 5,8인치에 2.1야드 정도 들어가면은 딱 맞을 것 같고요. 2.2야드 정도 주시면은 약간 여유가 남을 것 같아요. 자, 잘하셨어요. 자, 순서가 이제 패턴 됐고 재단 됐으면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심지나 늘어나는 곳에 심지나 다대 테이프를 붙인다. 그렇죠. 제가 항상 줄기차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옷에서 늘어날 곳은 어디 거야? 그렇죠. 여기 부분 늘어나겠죠. 바이어스 부분. 여기 부분 늘어나면 안 되겠죠. 내가 원하는 모양이 요 모양이었는데 늘어나서 요 모양 옆으로 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늘어나지 못안 하는 곳에 다대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자, 이 옷에서 심지는 주머니를 제가 오늘 요 결이랑 딱 맞추기가 힘들 것 같아서 바이어스로 체크가 있어서, 무지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식서 방향으로 몸판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하셔도 돼요. 바이어스로 할 때는 안에다가 심지를 이렇게 붙여서 심지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심지 작업까지 다대 테이프 붙일 때들 다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자, 이제 미싱을 할 거예요. 자, 미싱을 할 때 먼저 디테일이 있으면 이런 주머니 같은 경우는 미리 달아놓는 게 좋아요. 자, 주머니를 먼저 딱 아웃포켓을 꺾어서 이렇게 예쁘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을 꺾어. 자, 뒷부분에 아까 재단할 때 뒷부분에 여기는 시접을 1반 정도를 주셔야지만
꺾어 박을 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머니도 만들고 뒷부분에서는 우리 끈 만들 수 있는 미싱 파이핑이라고 해요. 단추구멍을 뚫으셔도 돼요. 가정용 미싱에서는 단추구멍 노루발이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셔도 돼요. 자, 그게 없다. 공업용 미싱을 쓰시는 분들은 미싱 파이핑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떻게? 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미싱 파이핑이라고 여기다가 근데 이 지금 141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스티치로 이렇게 때리고 여기 터널로 끈을 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그려놨는데 여기를 천으로 미싱 파이핑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천을 2인치, 2인치 정도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놓은 데다가 자, 이렇게 선을 초크로 제가 원래는 자기 원단으로 해야 되는데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검정 원단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원단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 모양에다가 갖다가 놓으시고 모양을 딱 맞춰서 제일 중요한 게 시작하는 부분과 시작하는 부분이 과 끝부분이 딱 같게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키신 다음에 천에다가 양쪽을 자 여기를 요렇게 요렇게 박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박음을 딱 거기까지 하셔야 돼요. 여기 한번 박고 요렇게 여러분들 보이시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박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았어요. 자, 2인치, 2인치 정도 뭐 1반 정도 돼도 상관없어요. 한 요렇게 자기 천을 요렇게 박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뒤에 부분 보면 이렇게 박혀 있겠죠. 이렇게 박혀 있으면 Y로 Y자로 요렇게 박은 데 하고 요렇게 Y로 따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Y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잘라 줄게요. 이렇게 같이 두 개를 검정거 원단하고 같이 두 개를 이렇게 가위밥을 놓고 여기까지 딱 따고 끝에 박은 데 여기 끝부분 박은 데까지 따고 얘도 박은 데까지 따고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Y자까지 따고 박은 데까지 따고 얘도 박은 데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땄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같이 땄죠 그러면은 이 검정거를 안으로 넣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뒤로 넣어서 딱 뒤로 넣으시면 자, 요런 식으로 모양이 입술 모양이라고 하죠. 입술 모양으로 요렇게 여러분들도 요렇게 모양을 잘 잡은 다음에 요렇게 모양을 천을 이렇게 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싸주신 다음에 요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제끼면 뾰족하게 이렇게 뺀 데가 있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뺀 애를 여기를 왔다 갔다 고정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고 이쪽도 딱 모양을 맞춘 다음에 요 뾰족한 애를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입술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입술 파이핑이라고 해요. 이렇게 입술 파이핑이 됐으면 여기로 이제 끈을 넣어서 이렇게 끈을 넣어서 빼주시는 거죠. 이렇게. 좀 더, 이제 여러분, 여러 번 하면은 요 모양이, 입술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나올 거예요. 천을 예쁘게 싸시면. 이렇게 해서 예쁘게 다려주시면은 요 입술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으면 끈을 이제 나중에 스티치 여기다가 때리셔도 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멍이 나오는 거. 요게 이제 미싱 파이핑 하는 방법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렇게 미싱 파이핑까지 잘 하셨어요. 자, 그럼 시접을 꺾어서 미리 여기를 1인치건 4분의 3이건 여기를 쫙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박으셨죠? 자, 그 다음에 끈감도 한번 만들어 놓으세요. 바이어스로 딱 박은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끈을 만든 다음에 끈만 만들지 말고 좀 납작하게 양쪽으로 8분의 3이니까 양쪽으로 스티치로 이렇게 납작하게 박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둘둘 이게 동그라면 얘는 같이 했지만 얘는 안 말아 박았어요. 얘는 안 말아 박고 얘는 딱 말아서 박아가지고 고정했고 얘는 끈감으로 그냥 뒤집어만 놓은 거예요. 요 끈감으로 자 여기를 말아서 끈도 만들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옆선을 박으시는 거예요. 옆선을 쭉 박는데 여러분 오바르크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오바르크 없는 분들은 통설 처리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자 그럼 제가 잠깐 한번 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통설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통설을 보여드릴 건데 자 통설은 웬만한 분들이 다 잘 하실 건데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시접 정리하는 방법 중에서 통설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바로크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통설 처리하는 부분. 자 지금 제가 이 옆선을 시접을 4분의 3 통설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접을 주고 잘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쪽이 보이는 게 원래는 우리가 그 미싱을 할 땐 겉과 겉을 박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쪽이 겉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이쪽이 겉이 나오게끔 해서 박는데 4분의 3 있는 쪽을 박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을 4분의 1 정도만 쭉 박아 주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4분의 1로 박은 다음에 시접을 바싹 잘라주세요. 시접을 자 시접을 요렇게 바싹 잘라주신 다음에 이제는 이쪽이 겉이니까 요로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넘긴 다음에 다시 이제는 4분의 3 위치로 박으셔도 되고 시접을 4분의 3이 아니라 원래 8분의 5 정도만 주셔도 되는데 초보자일 때는 이게 잘 안 되니까 한 4분의 3을 넉넉하게 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여기를 박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반인치로 쭉 박을 거예요. 딱 놓으신 다음에 여기 두 개를 딱 박으신 다음에 우리는 반인치로 이제는 박아주시면은 아까 4분의 1을 받고 반인치로 쭉 자 이렇게 반인치로 박은 다음에 이제 겉을 제껴보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죠. 시접이 이쪽도 오바로크가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걸 통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도 옆선을 통솔로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하면 오바로크 없이도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통설 처리가 된 겁니다. 자 옆에 여러분들 지금 통설 처리까지 여기를 잘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후리랑 얘랑 연결을 시켜주고 요즘에 여름에 옷이라서 미스마키 말아박는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요 밑단도 미스마키 노르발 하나 구매를 해서 밑단을 쫙 말아박으세요. 손으로 말아박으려고 하면 굉장히 안 예쁘게 돼요. 그러니까 노르발 하나 이거 말아박는 노르발은 꼭 있으셔야 되니까 하나 공업용을 쓰시건 가정용 미싱을 쓰시건 노르발 말아박는 노르발은 준비를 꼭 해주세요. 자 여름옷에는 말아박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예쁘게 딱 이렇게 말아박아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말아박은 애랑 얘랑 합치고 그 다음에 옆선 통설 처리 됐어요. 자 근데 통설 처리를 하기 전에 앞에 부분 여러분 뱃널로 지금 제가 영상 이렇게 여기 부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대 테이프를 붙인 곳을 늘어나지 않게끔 한 다음에 말아박는 거. 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딱 말아박아 놓고 옆선 다 박으면 옷이 할 게 없어요. 근데 다 끝났어요. 자, 끝만 여기다가 끈을 딱 놓고 고정을 여기다가 미싱을 한 다음에 쭉 놓은 다음에 13인치 정도 딱 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보통
한 8인치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인치 정도에다가 딱 해서 좀 길게 고정을 해 놓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끈은, 엽서를 박을 때 끈을 미리 넣어 놓으세요. 미리 끈을 넣어 놓고 같이 엽선이랑 고정을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끈이 여기서 잡혀 있어요. 옆에서, 옆쪽에서 끈을 물려서 터널에다가 끈을 넣어놨기 때문에 옆에 끈을 고정한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당겨도 이렇게 여기에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름이 이렇게 예쁘게 잡힐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끈까지 넣고 이렇게 다 넣고 마감 잡았어요. 자, 그럼 마무리 예쁘게 다리면서 옷이 다 끝났네요. 뭐야? 여러분들, 제가 항상 쉽죠, 쉽죠 그러는데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려워서 난 어려운 게 못해라는 것보다는 쉽다니까 쉬울 거야라고 하면서 도전을 계속 하는 게 자, 이 옷은 분명히 쉬워요. 여러분들도 지금 미싱을 해서 소품 만드는 정도 수준뿐이 안 되신다고 해도 이 옷은 원피스를 도전해 볼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지금 바로 원단 구매해서 아니면 갖고 계신 걸로 자, 패턴 못 드시면 무료 패턴 받아서 다 준비를 하고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릴 게 없기 때문에 10벌 정도는 요번 여름에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저 림바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예쁜 옷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기다려 주실 거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